현충일 연휴 이후 시작된 우리 증시, 원달러 환율 다시 강세 여파에 외국인 수급 불안하고 또 기관의 매도세까지 더해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들, 또 태양광 관련 섹터의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국내 최초 태양광 기업 S에너지 급등하고 있고 또 신성ENG, OCI 등도 최근 주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 솔라이지 주가가 10% 상승하는 등 글로벌 증시에서 그린에너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관련주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와 클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DPA 발동 소식을 전하자 관련 종목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동안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로부터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 약 80%를 수입해왔는데 이 상무부가 관세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에 미국 기업들 이 태양광 패널 수입 중단하면서 수백 개의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돼 왔습니다. 자, 이에 바이든 정부는 관세 면제와 DPA 발동으로 미국의 전기 전력망을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가정의 또 생활비도 절감, 태양광 업체들 또 제자리 찾아주기에 힘을 싣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최근 IPF 그 동맹으로 결속을 다진 미국이 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 적용이 아닌 면제로 턴한 이유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편 미국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관련 산업의 등락과 함께 이 한미 경쟁, 기술 동맹에 따른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분야까지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스탠스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태양광에 있어서 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이미 잠식한 중국이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국내외 그린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